여행 가볼까? 하이요. 토스? 뭐 하지? 저그 할까? 테란 할까? 테란 한번 해볼까? 저그 했으니까. 미래라리 탐색 완료. 미래라리 탐색 완료.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사람 좀 패시네요.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오늘 많이 이겼네요.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꺾어야죠.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도덕이 아니고 도둑 아닙니까? 아이고, 매일 마카로 뺏어 오시던데. 일단은 배럭더블로 한번 좀 부유하게 가볼까? 앞마당을 좀 빠르게 먹어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도 일단은 가져올 거고요. 안전하게 센터 정찰도 한번 해주면서. 오! 야, 좀 빨리 오는데?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말이죠. 가스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심. 어? 게이트 정찰 같은데 이거? 매너 파일럿? 삼손리님 감사합니다. 여자 마음은 못 훔쳐도 다크아칸으로 상대 일꾼 훔치는 그는 도덕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소씨 같은데? 상대? 프로그가 이제 오른쪽 방향에서 왔었단 말이죠. 상대식 쳐주겠습니다. 역시나 질럿이 오고 있군요. 천천히 한번 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상대는 이제 선질럿 이후에 후어죠. 저는 그냥 무난한 팩더블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 하나씩 빼주면서 마르가르. 나름 잘 싸워줬죠 지금? 두 번째 질럿은 안 뜬 것 같은데 이거? 자. 아, 이거 공격적으로 한번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볼까? 감히 멀티를 빠르게 먹으시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허리 돌리기 갑시다. 허리 돌리기. 허리 돌리기 그러면서 벙커 완성. 어허. 자, 깔끔한 수리 완료. 허락코 드셈. 벙커를 이제 상대방 위치에 지어버렸습니다. 자, 좀 까다롭긴 했죠. 아이언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면서.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한번 가고. 오, 반응 좀 빠르다 이 친구. 오호호. 야, 반응 빨라. 마인을 빨리 깔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래라리 부족해서 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다크? 다크 일라나? 마인을 뒤쪽에 한번 박아줄게요. 삼겹 마인. 이게 나중에 혹시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업을 안 돌린 것 같은데 상대가? 뭐, 원래 그 있나? 삼겹 마인 두 개. 마인 좀 깔아주면서 육접인가? 다 완료됐으니까 일단은 빼주면서 약간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게요. 자, 속아줘. 넘어가줘. 삼겹 마인 삼겹살.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택견 드라군으로 그건 안 되지요. 근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호기심이 호기심은 말을 부르지. 자, 어쩐지 마린이 그 안 갔지요. 자, 어디서 택견 드라군을 하려고. 안 돼요, 안 돼. 자, 바로 일단 홍미사일 또 준비해볼 예정. 신도로 갑니다. 볼터 드랍 한번 갔다. 상대 본진 체크. 옥저버였네요. 다시 압박. 시즌모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리조리 왔다갔다. 시즌모드 가스는 좀 없으니까요. 드라군이 많아서 시즌모드는 하기는 해야겠다. 탱크 대신에 이제 벌처를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일단은 터렛을 좀 지어주면서. 상대가 근데 좀 많이 놀라기는 했나봐. 자, 아까 있던 거. 자, 깜짝 놀란단 말이죠. 스탠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탠리님 또 10만원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은 근데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상대가 이제 아주 야무지게 또 속아 넘어갔거든요. 오스트랑 일단 찍어주면 핵개발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 시즈모드 한번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 그 마린 이 유호 뿌리치기 쉽지 않거든 사실. 뭐야, 공격적으로 한번 오겠다는 건가 이거? 심시티 한번 해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자리를 지었어요. 오, 가스를 파주시겠다. 마인 한번 깔아주도록 할 거고요. 핵개발이 일단은 되고 있고요. 이제 팩토리도 좀 슬슬 늘려줘볼까 합니다. 대한민국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한민국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야. 자, 드러듬이었어. 자, 살짝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개발이 클로킹을 하고 가자.
자, 알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라인 또 밟았고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수신 중입니다. 저번 위치 확인했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거 어디가 아프세요? 자, 디펜시브 때문에 때려지는데 디펜시브가 없으면은 안 때려지죠. 사라지면은. 아이구야. 요것도 하나. 자, 떨어져 버렸고요. 자, 상대는 눈 뜨고 코베였습니다. 눈 뜨고 코가 되어버렸고요. 다시 한번 준비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잡고 싶었을 텐데 펜시브가 풀리면은 이제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상대 코짜르게 키키. 블랙홀 체크해 볼까?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대놓고 들어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 재밌지. 어?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어디가 아프세요? 벌처의 어머를 좀 받으면서 한번 가볼까요? 마나도 일단은 아직 108 앞마당을 좀 대놓고 사격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 핵개발이 나 핵개발을 안 해줬구나. 아이구야, 실수. 핵개발 해줄게요, 핵개발. 그래도 이제 핵개발은 금방 됩니다. 마인을 아주 잘 밟아, 이 친구. 자, 그 다음 동선은 이제 또 여기입니다. 자, 멀티 한번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 아, 이번엔 이제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벌처 한번 좀 써주면서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상대를 묶어놓고. 자, 못 나오게 좀 막아놓고 쏘겠습니다. 자, 벌처로 빼면은 날아가요. 약간 가불기죠? 빼면 날아가. 하지만 안 빼면, 안 뺄 수가 없어요. 벌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와, 일단은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까지. 라인 또 밟아줬고요. 옛날 넥서스를 노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본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복도 입혀줄 수 있어요. 두 마리 다 본진에 대놓고 한번 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자, 다시 한번 이제 핵개발 되면은 또 가보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스캔을 좀 달아주자. 본부 지시 바랍니다. 만화가 많고요. 호출하신 분 위치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질러둡니다 상대.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잡혀 있습니다. 일단 쏘세요.
자, 쏩니다. 자, 메딕이 힐도 해줍니다. 해돈이 있었구나. 자, 해돈 떨어집니다. 떨어졌구요. 아, 드라군까지 실업자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줄까? 자, 자, 저거 할게. 말 겹치 센스 어땠어? 자, 이제 드라군 세 마리가 한 번에 터졌단 말이죠. 보고. 성현님 대전에 미용실 개업했는데 머리 잘라드릴 테니 방문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하카님 또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머리카락인가요? 아니면은 머리인가요? 내가 핵 전문가야. 자, 약간 좀 한두 번 쓰는 솜씨가 아니란 걸 좀 느꼈나 본데. 스 도구 중인데 너? 모지토님 감사합니다. 타고형 두더지 게임이 보고 싶어요. 아이고, 모지토님 또 2,000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상황 공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마당을 먼저 먹으면서 한번 자도록 하겠습니다. 가줄 거고요. 해처리 지어주면서 자리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확인. 하이, 상대가 일단은 한시네요. 위치 확인 완료. 멀티를 한번 먹어줄까? 이것이 일단 슬슬 나올 거고요. 오버로드 돌리기 한번 가보자. 자, 정신 사납게 만들기. 잘 추지? 여기 먹어줘야겠다. 해보님, 제가 요즘 단신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대는 한시에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딜러시 일단 올라옵니다. 이거 저글링이 뜨기 전까지 잘 도로를 지켜줘야 돼요. 까불까불 아주 신났구만 이 친구. 깔끔하게 잡아줬어요. 오버로드 돌리기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죠. 질러 계속 찍어주나 본데. 일단 가스 한번 파줄까? 근데 상대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여기 지나가진단 말. 게이트랑 이제 캐논 위치가 좀 바뀌었, 그 포즈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질러다나 땡깡도 같은데 이거. 자, 야무지게 갈까 말까. 내가 갈까 아니면은 들어갈까 안 갈까 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잡아주면서 뒤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아 오버로드 실수로 두 개 찍었다 그런 식으로 후보도 이제 야무지게 하나씩 잡아주면서 레어도 한번 해줄 거고요. 여기도 드론 이거 여유되면은 잠깐만 아 여기 코이치가 좀 괜찮았으면은 이거 공짜로 넥소스도 한번 때릴 수 있는 건데 어? 하일름 지워주시겠다 이거는 오히려 좋아요 질럿을 질럿이 오히려 이제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 질럿 두 마리까지 왔네요 상대가 캐논 두 개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바로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버루업이 이제 좀 있으면 완료가 돼요 크로브도 잡아줄 거고 스타게이트가 이제 올라갑니다 아주 이제 스파이어를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스파이어 한번 올려줄 거고요 자 버루 업그레이드가 완료 캐논을 지어줍니다 상대 버루 자 여기 캐논을 한번 빼줄게요 자 버루의 존재를 알아버렸죠 상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로보로도 좀 적절하게 찍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도 좀 타줄 거고요 다시 버루 정신없이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가스도 좀 타줄까 저는 이제 부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저글링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요 오호 싸워줄 거야 자 지금 좀 어? 야 나 스파이어 안 지웠다 오히려 좋아요 자원 세이브하면서 이제 한 번에 찍어줄 준비를 한번 해줍시다 너무 신냈네 나 두 개 올려줄게요 두 개 성큰 하나씩 지워주면서 질럿 먹어주면서 오 질럿 썬턴으로 좀 수비 한번 해줍시다 하나씩 잘 지워주고 있고요 체제 확인 한번 할게요 허세어 찍어주고 있고 게이트는 일단은 하나네요 하나 뮤탈 한번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카스 뮤탈이 이제 빠르게 실로 좀 많은데 자 뮤탈을 찍어서 막아주고 싶기는 한데 일단 상대 위치 좀 파악을 해주겠습니다 허세가 일단 꽤 떴단 말이죠 멀티 있나? 결국에 될 것 같죠? 자 뮤탈 찍어줄게요 뮤탈 자원이 좀 꽤 쌓이기 때문에 오야 캐논에 닿을 법 저글링 두 마리로 이제 캐논을 아니 질럿을 두 개 묶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성과죠? 말도 안 되는 이득 50원으로 200원을 묶어 놓는다 잘 찍어서 일단은 견제를 한번 또 나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묶어놔야겠다 두더지 저글링이었구요 허세어를 한번 일단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질럿부터 한번 먹어줍시다 하나씩
아까 그 셋이 오 캐논 지어주시겠다 도망쳐 구석으로. 여기 멀티가 일단 있네요. 서세요 숫자를 좀 줄여놔볼까 일단. 하나씩 제거를 해줄 거고요. 뮤탈을 일단 좀 많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은 끝나죠. 하나씩 보세요. 많이 잡아줬고요. 캐논 지었나? 결국에 일단 캐논을 지어버렸습니다. 상대. 자. 일단은 좀 더 쌓이고 이제 공방 1업이 될 때쯤에 한번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야무지게 이득받죠? 아직 공업도 아닌데 상당한 이득을 받고요. 잘 들어온 넥서스 점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탈은 이제 거의 한 3부대까지 쌓여가고요. 여기도 먹어볼까? 자, 일단은 여기도 이제 좀 나오면은 세부대 됩니다. 공방이럽 패딩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공방이럽 됐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스 채취 한번 해주고 방업이 되기 때문에 커세어가 이제 있어도 좀 잘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세부대 좀 넘는 미탈리스크 숫자. 아닌데? 자, 그냥 싸워볼까? 넥서스 점사 좀 아프기는 한데 자, 확실하게 넥서스를 한번 깨볼까요? 뗄 수 있나 이거 제발. 역습이 위험해가지고 무조건 깨야돼. 자, 일단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 투스타라. 자, 그 다음에 역습은 이제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챔버 짓고 이제 스포 한번 지어줄 준비. 상당히 이제 약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 공업 됐나? 공업 됐어요. 스탈 있단 말이지. 스탈로 좀 막아주면서 커세어로. 자, 실업 위기. 자, 위기가 아니라 본거 아니. 자, 이미 실업이 왔는데. 어? 자, 국가 재난급.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줄까요? 넥서스 한번 있나 볼까? 자, 넥서스는 없습니다. 본진에. 어? 야, 여기 넥서스가 있는데? 저글링도 한번 좀 찍어줍시다. 자원이 남으니까. 상대방 INF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넥서스가 있었다는 건데 방위협은 그래도 찍어줬습니다. 앞마당 있나? 한번 볼까? 캐논 깨면서. 앞마당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시가 전부라는 거죠? 자, 검사 슬슬 한번 깨볼까요? 그러면 이제 세부대 모였으니까 세부 이 정도면은 한번 깰만하지 않을까? 방위협 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방위협이면은 이제 캐논이 좀 아까처럼 많아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탈 최대한 저글링도 있습니다. 이번에
비탄의 좀 생존율을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버블링까지도 이제 좀 합세를 해줄게요. 자, 방위협 완료. 이제 비탄 이거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뭐였죠? 버블링 발업이 안 돼 있었구나. 돼 있죠. 자, 갑시다. 넥서스 점수 한번 들어갈 거고요. 여기 있나 한번 체크. 없죠. 잘 펼쳐가지고. 야, 캐논을 진짜 많이 찍어줬고요. 커세요. 넥서스는 일단은 자, 날아갔죠. 비상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 스톰까지. 야, 스톰까지. 자, 이렇게 통해서 해방시켜드림. 넌 그냥 오지 마라. 자, 이렇게 또 훈훈하게 지지가 나와버렸네요. 이 친구랑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야, 그 첫판 리플레이 한번 볼까? 힘들다 딱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들다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대는 좀 놓아줍시다. 어? 약간 이제 심신미약 상태라 좀 놓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빠르게 한번 돌려봅시다. 초반은 질럭지르기를 잘 받아쳤고 그 와중에 이제 넥서스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투게이트 사업 노사업 멀티라 이게 벙커 푸시도 좀 많이 느렸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느렸죠 상대가. 자, 로봇 멀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넥서스를 못 찍기 때문에 자, 3개 겹쳐놓습니다. 3개 3겹마인.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사업이 돼서 이제 푸시를 해주거든요. 상대 시야로 한번 보자 여기서. 자, 살짝 나오죠. 마린 어딨어 마린. 자, 마린이 뭔가 이상해요 지금. 어? 자, 뭔가 이상하거든 지금. 약간 너무 티날까봐 살짝 한번 빼주는데 내가. 자, 한번 빼줍니다. 살짝 빼줬어요. 근데 아이고 마린이. 자, 삼겹마인 제대로 터졌고요. 이것도 아마 겹쳐져 있지 이것도 이제 삼겹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세 개였거든요. 이건 옵저버로 제거를 해주겠지. 자, 호기심은 이제 항상 화를 부르거든요. 옵저버 언제 떠. 자, 옵저버 이제 찍어줍니다. 이것도 세 개 겹쳐져 있었을 것 같은데 옵저버 아직 안 날아갔죠. 걸쳐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설마 터지나? 내가 못 봤는데 터졌나? 안 터진 것 같은데? 아, 한 겹이었네요. 그 스플래시로 좀 살짝 터졌나 보다. 자, 마인 잘 밟았습니다. 양옆.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핵폭탄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거도 이제 겹쳐져 있었으면은 대박 났죠? 자, 이제 한번 태우고 갑니다. 상대가 이제 여기서 상대 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펜시브 한번 걸어줬고요. 이거는 보이고 요거는 이제 안 보입니다. 블라인드 걸어주면서 안 보이거든요. 상대는 고스트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드라군이 와가지고 뻥 시원하게 녹아줬고요.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 옵저버 이제 잘 띄워주긴 했지만. 자, 두 번째 핵폭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핵폭탄이 살짝 그 시야에 안 보였거든요. 여기 이쯤인가.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떨어지거든요.
자, 상대를 이제 벌처로 가둬놓고 쏩니다. 메딕도 이제 4개 대기 중. 블라인드 일단 걸려있는 거고요. 자, 핵을 쏩니다. 막을 게 없거든요, 사실. 옵저버가 없어가지고. 자, 프로브를 빼주지만 이제 뭐 건물만 터졌네요. 여기는 볼 건 없었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핵폭탄을 또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떨어지죠. 가보다 또 입어주고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상대 프로브는 이제 실업자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야, 그 마인 겹치기가 진짜 좋기는 했다.